아 근데 나 사이드를 좀 해서 전투를 좀 해봐야겠다. 이게 메인을 가니까 이게 전투를 안 하네 애들이. 사이드도 좀 합시다. 안녕 나이트 시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니 좋네요. 자, 나이트 시티의 아라사카의 항공 모함이 정박한 건 다들 아시죠? 쿠지라레어 고래라는 뜻이죠. 일본 해역은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쿠지라? 국내 어부가 연구해봐야겠다며 작사를 던질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대단한 행보예요. 밀리테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이어스가 낡아빠진 B-17 플라잉 포트리스를 몰고 아라사카 본부로 날아갈지도요. 이런 경솔한 소리를. 제가 예의가 없었죠? 그래도 명색이 마이어스 대통령인데 말이죠. 당연히 그 근데 지금 그 DLC 내가 전에 스토리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 뭐 납치당하는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뭐 일단 해봐야지 알겠지. 미국 대통령 그 비행기 납치해서. 어 뭐야 왜 그래. 왜? 어 예. 아니 많이 취하셨나봐. 아 괜찮으세요? 예? 아 예 잠깐 총 집어넣고. 아 예 무기 집어넣고 무기 집어넣고. 아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멀쩡해. 어 멀쩡해 멀쩡해. 어 괜찮으십니다. 예. 어 말도 하고. 어 좋아 괜찮아. 괜찮으시고요. 일단은 사이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퀘스트 빨리 바꾸기 버튼이 뭐라고 했지? 아 야 칼 집어넣어 칼 집어넣고 얘기하자 우리. 맨손이 이게 키가 뭐였지? Q였나? 응? 아 이게 B? 아 오케이 B. 아 됐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제키 웰즈. 우레인을 만났어. 우리가 방문할 장소를 BD로 보여주더라고. 덱스터 드숀 플랫헤드 가격 만 에디. 아 돈을 냈는데 그 멜스트롬 걔네들이 뭐 그 계약한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어? 계약이 이제 무산됐으니까 네가 어? 대신 받아와라. 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덱스터가. 그니까 메스트롬이랑 계약을 했는데 거기 관계자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약이 무산되게 생겼으니. 그건 그렇고 야, 사이드를 하고 싶은데 전화가 와있어 이제. 지도를 누르고 임무 이걸 누르면 일로 가나? 버르장머리 고쳐주기 이거. 가부키에 있는 링을 찾아가세요? 일지 열기. 아 이게 그 집에 있는 그거구나. 그 아파트에 보조 임무를 저걸 하러 가자. 아 내 눈! 제가 T를 길게 누르면 전환돼. 이 느낌표가 왜 또 떠있어. 아 정보 감사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아. 운이 좋아야 할 거야. 행운을 빌어. 걸어가도 되겠지? 어! 김장훈이다. 저기요? 사인해주세요. 사건이가 없군. 아 사인해주세요. 사인.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사인해주세요. 경찰 안녕하세요. 아 정말 사이버펑크스러운 복장이네요. 나도 몰라. 꺼져. 자동이 이제 미래에 살면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아. 아 안녕. 농담입니다. 쟤 뭔데 머리 위에 이게 있네. 이게 뭐야 이게?
얘네들을 혼내주라고? 맞아 나 아파. 아이고 아이고. 총. 아이고. 자자자. 포션. 자자 포션. 아야 존나 걸었대. 간다. 달라. 이건 뭐야? 이게 뭐지? 모두 챙기고 있다. 이게 뭐야? 총이야? 테크 무기? 관통? 오. 모두 챙기기. 모두 챙기기. 챙기기. 근데 얘네들은 뭐 죽여도 뭐 상관이 없는 건가? 퀘스트라서? 사이드 퀘스트 같은 거지. 사이즈업. 잠깐, 나 방금 뭘 챙긴 거야? 아, 이게 뭘 챙긴 건지 좀 알자. 인벤토리 들어가서 무슨 뭐 일지 같은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샤드 얻었다고요? 샤드가 뭐지? 샤드가 일지 있나? 여기 있어? 나가서 뒤로 여기서 일지 샤드. 아, 그냥 뭐 세계관 뭐 설정 뭐 그런 거구나. 난 뭐 별거 아니구나. 근데 나 대시가 있었는데? 왜 대시가 앞대시 그래? 여기 왜 대다 말다 그러지? 스태미너가 있거든? 전투실만 뜨나 보다. 좋아. 나 대시 특전 찍었어요. 특전 찍었어. 사이버웨어. 캐릭터. 아, 공중대시. 공중대시도 돼? 뭐야, 나 왜 데미지를 입었지? 스페이스가 점프고 대시 키를 컨트롤러 하니까 좀 안 맞는데. 그래도 기본 설정으로 적응하는 게 낫겠지. 괜히 이거 바꿨다가. 왜? 나 지금 리퍼닥한테 가야 돼. 아 그래. 얘 그 야추에다가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어? 그래. 좋아. 뭘 꾸물거려. 빨리 차로 가자. 당장. 뭘 했었지 그게? 거기 뭐 이상한 거 발랐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었나? 차를 얻어서 운경에 빠진 남자를 태우세요. 내 차로 갑시다. 아파! 야 빨리 타 임마. 반드시 만족은 개뿔. 왜 뭔 일이 있었어? 그거 미스터 스터드의 XCV-19 시리즈인가? 맞아! 어떻게 알았어? 임플란트는 좀 알지? 암시장 물건도 그렇고 그 시리즈는 결함 문제로 리콜됐어. 뭔데? 아직 길거리에서 팔긴 하지만. 저기 비웃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 정말로. 거시기 개조 시술을 받은 거야? 사납네. 가 그냥 가라고 믿어버려. 진정해. 금방 지나갈 거야. 진정해. 진정? 나보고 진정하라니. 싫어. 불타는 것 같다고! 진정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던데. 막혔네. 들어가야겠어. 아 왜? 아 뭐 연기 난다. 아 그니까 야추를 지금 그 사이버 야추로 개조한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시발 연필 깎이가 내 아랫도리를 깎는 느낌이라고. 아 그래? 입 다물고 아파하라고.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오로지 널 강하게 만든다잖아. 지랄하고 있네. 자 다 와. 돈은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아니 야! 안 돼. 아... 어? 저 경로들 있다. 좀 잡아야겠어. 어. 야, 나 갑자기 점프했지? 어느 총이 좋은 총이야? 이 총이 이것도 있고? 일단 범패를 끼고 싸워. 수류탄 하나 딱 던져주고. 수류탄! 아 이게 아니네. 이거. 아 이제 가운데였지. 쩐쩐쩐 별것도 아니구만. 어? 샷건 뭐야? 더블배럴 파워샷건. 파워무기를 썼을 때 숨기는 걸 설정할 수 있지. 먹었나? 인벤토리? 캐릭터 메뉴가 뭐였지? P였나? 아 P! 아, P로 들어가고 인벤토리 샷건. 샷건을 쓰고 싶은데? 이 슬롯에 샷건을 넣을 수가 있나? 어 되는구나. 오 네 이거야 이거. 나 수배됐다고? 별 한 개? 별이 어딨어? 풀렸다고? 아. 자 임무 이걸 해볼까?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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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수류탄 막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뭐 금방 풀렸는데 뭐. 그리고 수류탄은 효율이 좋은 무기. 아이 수류탄은 까라고 있는 거야. 무력을 확보하십시오. 무력 사용이 허가됩니다. 야! 도착했다. 목적지가 저긴 것 같은데? 아, 일로 올라가면 되나? 갑자기 GTA 하던 시절 생각이 나는구만. 근데 씨 별 떴다고? 별이 뭐야? 아 저게 별이구나. 어 잠깐만 숨어. 다시 모를 줄 알았는데. 별 한 개도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한다니 쉽지 않구만. 야 숨으면 못 찾겠지? 컨테이너 박스 중에 하나에 숨어있자. 이렇게 앉아서 숨어있으면 아마 못 찾지 싶어. 이 코너에 딱 숨자. 스텔스
잠깐만 이거 그 킹작권 설정돼 있지. 좋다. 자 이제 풀리기까지 한 1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띠리리 소리 뭐야? 아 풀린 거구나. 오케이 굿. 아 이 노래는 이제 킹작권 아닌 노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스님. 사이버펑크 스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흰자의 희생양이 되는 건가? 무슨 일이죠? 간지러워. 원래 이런 건가? 스님이 왜 임플란트 왜 시술을 받았지? 왜 감각이 느껴지지? 왜? 아 피스타치오 아몬드님 7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정하자. 이거 나 본편에서 안 해본 퀘스트 같은데. 내 영혼은 있자. 동생의 영혼을 구해야 돼. 무슨 일이야? 도와줘요! 저 좀 도와줘요! 제발! 무슨 일이야? 그 임플란트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데. 되고 말고는. 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 말았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구는 사이버 계절의 육체를 훼손해서. 아 누가 얘를 강제로 수술을 하려고 했나 보네. 기본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 강제로 수술을 당했나 보네. 이제 전 돌아갈 수 없어요. 누가 강제로 그랬단 말이야? 저뿐만이 아니라 동생까지. 아 이게 멜스트롬 퀘스트구나. 몸을 훼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체 개조의 미친 놈들 있거든. 그 멜스트롬 조직이라고.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을 이제 어 이제 타락시키려고 수술을 해버린 거지. 당신 동생은 여전히 잡혀 있어? 네, 제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엔 동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승들은 이제 인체 개조를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걔네들은 당신이라면 어? 그들과 얘기가 통할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해요.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너무 늦지만 않았으면 하네요. 동생도 이제 강제 수술을 당하나 보네. 겪지 않기만을 바라거든요. 크롬 중독자들, 멜스트롬. 그 새끼들 죽여버리겠어. 크롬의 미친 사이코 새끼들. 쉽지 않을 거야. 메스트롬 놈들은 만만치 않아. 그 광대 새끼들. 도와주세요. 피는 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응? 부탁할게요. 아 그래? 방법을 찾아볼게. 죽이지 말라고? 어쨌든 당신 동생을 구해오겠어. 어떻게 감상으로 하면 보상이 늘어나나? 그들은 여기서 북쪽에 있는 가게에 있습니다. 부두를 따라가다 길 옆에 있는 가게 말이에요. 그래 주죠. 신성한 공간 수도승을 구하세요. 어? 뭔데? 말 걸지 마. 저긴가? 지도에 따르면 바로 앞이네. 좋아, 총은 샷건이지. 더블 배럴 샷건. 아 맞다, 비살상으로 하라 그랬지. 비살상 총이 있지 않나? 그 총 중에서? 그게 표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파츠가 있어야 돼? 아 그러면 다리 쏘면 비살상 가능? 주먹이나 둔기로 패도 돼. 주먹으로 이렇게 다리 싸도 죽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교란? 진짜 뭐야 씨발!
비살사 알. 그럼 녀석이 오줌 쌀 때마다 맞지? 그러다 세신에 불기라도 세우는 거 아니냐? 시발. 이거를 뭐였지? 제발, 전 달마로 평화를 찾았어요. 부디 아사가지 마세요. 갇혀 있나 보건. 농담이었다고. 이게 태그가 가운데 버튼 아니었나? 아 됐나? 아 됐구나. 잡았다. 비살상 테이크 다운이야. 존나 갈겨버릴 테니까. 두 명? 세 명인가? 이제 어쩔래? 아! 오래된가? 초강되고 자르고 초강되고. 아이. 너무 강한데? 새끼들 이거 ESP 쓴다 이 자식들 이거. 어? 해킹을 잘 써야겠구만. 잘못 들은 거여야 할 텐데. 킹을 잘 써야 돼. 지금 극 초반이라 비사상 칩은 없지 않나? 야야 들어봐. 발 대신에 죽인 거 아니에요? 비사상 테이크 다운. 그럼 녀석이 오줌 쌀 때마다 맞지? 된 건가? 적 교란 교란. 그냥. 전 달마로 평화를 찾았어요. 부디 아사가지 마세요. 또 시끄럽게 떠들면 혀를 뽑아버린다. 여기에 그 사람 동생이 갇혀있나 보건. 다른 입구가 없나? 그래 위로. 아무도 없네. 두 명? 뭐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어? 어? 씨발 침입자다! 저 새끼 벽에다 꽂아버려! 연애요 스님! 임플란트는 제 신념에 반하는 겁니다. 제발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래. 진정해. 당신은 안전합니다. 난 놈들이 아니야. 그럼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된 거죠? 근처를 지나는데 풀메탈 수도승 어쩌고 하더라고. 멜스트롬 놈들이 농담으로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고. 사실은 네 형이 보내서 왔어. 네가 자기처럼 다칠까봐 걱정하고 있더라. 스님은... 어? 신화 무기? 구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 목숨이 다른 이들의 목숨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선행이 그로 인해 생겨난 고통을 다 덮지는 못하지요. 당신은 근본적으로 악을 저지른 겁니다. 형이 차라리 낫네. 있잖아, 나 아니었으면 넌 개조된 병신 됐을 거야. 당신의 선한 의지에는 감사하지만 살생에 대해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준 고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죠. 언제나요. 그만 가시죠. 전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건 형이군요.
신화무기. 신화무기. 여기 뭐 보물상자 없나? 보물상자. 어? 이렇게 아이템이 보이네. 스캔 시스템으로. 사춘기 자녀 이해하기? 오락기? 자판기. 아, 일로 이 여기도 몰래 들어올 수 있는데구나. 아, 테크를 좀 올려야겠다. 테크를 올리면 개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었네. 그런 거였구만. 이건 뭐야? 탓을 부수고? 역시 테크를 올려야 돼. 그건 그렇고 새로 얻은 총을 끼워보자. 서브 머신 이건가? 이게 방금 얻은 신화 무기지? 펜리르. 전기 피해를 입히고 일정 확률로 사이버 웨어를 비활성화합니다. 이건 뭐지? 김내 나이 소염기. 이게 두 칸이 지금 부착이 됐단 얘긴가? 근데 혹시 이 그거 아세요 혹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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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까 그 스님 있던 데로 가보자. 이쪽으로 형을 만나러 가야겠어. 무기 번호 꾹 누르면 무기 조사 애니메이션 뜨네. 응?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 아, 무기를 집어 넣고? 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 자식들. 오, 감전되는데. 감사하게 말렸어. 너 맨새끼. 해킹 당하고 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불을 붙인다. 다열. 아유, 근데 해킹 안 했는데 왜 해킹을 했다고 하지? 전기 걸려서 그런가? 아,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제 가세요. 아, 무기가 해킹해서 비활성화 됐다. 아, 무기가 이제 사이버웨어 비활성화 시키고 있다. 감전 무기 좋은데? 보이는 거 다 죽고 다니시네? 팔아서 부자 돼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되었죠? 동생은 찾으셨나요? 네. 당연히 찾았지. 동생은 무사히 잘 있어. 숨 좀 돌리고 온다더군. 고맙습니다. 당신의 선행에 우주가 보답할 겁니다. 제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동생이 무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저 보상은? 아, 비살상 안 하면 뭐 보상이 없어? 그래. 그렇다면요. 아, 맞다. 이거 그 빠른 이동 없어요? 집으로 가는 빠른 이동? 나 집이 어디였지 그보다? 레지나 존스 아직 안 나옴. 빠른 이동
워프 포인트. 야, 야 우리 집 어디야? 여긴가? 으딜 쪼레비 말을 타려고. 부이의 아파트. 아, 아직은 안 되나 봐. 그냥 제키랑 만나러 가자. 그게 낫겠어. 차를 부르고 호출. 빠른 이동을 키라고? 맵에서 빠른 이동 안 됨. 아, 빠른 이동 포인트를 가야 돼. 거기 가야 된대. 근데 킨다는 게 뭔 얘기야? 어? 지금 뭐 꺼져 있어요? Q를 눌러봐. 여기가 빠른 이동인가? 어, 좋아. 커스텀의 빨간 표시 체크? 아, 나이스.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이상한데. 가랑이 불꽃나. 나야. 그 왜? 어. 저번에. 그래 너. 가랑이에서 연기 나던 사람. 너. 뭐 그것도 맞고 어쨌든 돈 보내준다는 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뭐 돈 준다고? 고마워. 고마워. 아니 내가 고맙지. 가랑이 네가 아니었다면 난. 어휴. 그 정도로 뭘. 그럼 힘내. 얼마 줬어? 임무 완료. 야, 입금이 얼마나 된 거야? 6,750원. 목적지 선택. 오. 오. 1,900원 들어왔어? 아, 전화 받을 때 들어왔구나. 요. 가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리셋됐기 때문에. 인근 대원에게 알린다. 현재 왓슨에서 문제 발생. 아 왜? 알겠다 본부. 다른 상황은 없나? 운명을 따라. 출동하겠다. 아 왜 지랄이야 왜?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아 왜 갑자기 볼트 공중. 멀리 못 갔을 거야. 제키야. 무슨 근사한 얘긴지 들어볼까? 덱스가 벌써 멜스트롬 놈들한테 돈을 줬대. 문제는 그 새끼들이 순순히 로봇을 넘겨주겠냐는 거지. 돈부터 줬다고? 아 이벤트 중이라. 아니 왜? 경찰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 어떻게든 되겠지. 빨리 로봇이나 가져오자. 어쩔 생각이야? 하필 멜스트롬이라 잘 풀릴지 모르겠네. 갱단 놈들인데 복잡할 거 있나? 퀘스트 매너. 놈이 살아남는 바닥이잖아. 연막이거나 연막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럼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볼까? 새끼들 면상 좀 볼까? 그럼 노크라도 해볼까? 벅시하라 들어오라고 할지. 어쨌든 그 로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순히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절대로. 에이, 그 사이보그 새끼들 존나 싫은데. 응? 죽겠냐? 갱들은 거기서 거기 아니야? 미친놈들인데? 발렌티노 놈들을 봐.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를 모시잖아. 그놈들은 그래도 명예가 뭔진 안다고. 그래서 알기 쉽거든. 아 맞다. 거나 거래 방법이나 뭘 싫어하는지도. 야 밀리테크 만나야지. 만나자 만나자. 것들은 기다려. 밀리테크 만나고 봅시다. 멀지 않구만.
뭐 쟤랑 야스아르네. 딜도. 아 근데 그 검열 모드 키면 딜도 입수 자체를 못해요? 그냥 들었을 때 안 보이는 것뿐 아니야? 입수 자체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저를 내려가야 되네. 다시 키면은 그게 딜도로 보이는 거 아니야? 다른 무기로 보여도? 입수는 됨. 그니까 스킨만 바뀌는 거지. 아 뭔 얘긴지 알겠어. 아예 못 얻어? 윤활제로 변함. 얻음? 다른 아이템이 스폰된다고? 끄면 정상적인 딜도로 바뀜. 아니 근데 그거 굳이 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하자. 딜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내 방송이 딜도인데 지금. 못 얻으면 어때? 메레디스 스타투다. 네가 나한테 전화했어? 거래를 거래 말인데. 아니야, 딜도는 별로 중요한 게. 이발년이 뭐? 어디서 개새끼야? 뭐 할 말 있어? 얘기하자. 제발 진정해. 얘기 좀 하자고. 메레디스, 아가리 닥쳐. 그거 지금 준비됐어? 왜 이래? 됐습니다. 어? 묻는 말에 대답해.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혼자 왔어? 아주 마음에 안 드네. 어? 아 네가 오래면 왜 혼자 왔어? 손님한테 왜? 사실입니다. 지랄이야. 어? 뒤져봐 당장. 음식기들 아주 누구한테 뭐 들었는지 똑바로 말해. 앤서니 길크리스트 저 씨발놈이 연락책이야? 호송대 정보 흘린 새끼가 저 새끼야? 아 몰라 왜 나한테 그래. 길크리스트가 누군데 저기 저 등신 같은 새끼 말이야? 모르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 호송대 좀 털어봤거든. 대충 누가 했는지 감이 오는데 그 쥐새끼 내가 잡아줘? 지금 이렇게 지랄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어. 내가 도와줄게.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 도와줄 테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가 뭐랬어? 아니라니까 이씨 발라스파이 아니라고. 닥치게. 지금 당장 이거 안 풀면 아! 풀어줘. 무슨 소리 하는지 드러나보자. 아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데? 응? 호성대 경비를 좀 도와줄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족같은 일 다신 없게 해줄게. 필요 없어. 거래 조건이나 빨리 말해.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플랫헤드, 그 로봇이 필요해. 로봇을 나한테 넘긴다고 약속하면 어떤 놈들 짓인지 알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쳐들어가서 뺏어오면 돼. 놈들이 팔겠다고 하면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 하... 사오는 걸로 해. 계산은 우리 돈으로 아, 하는 돈 게 준다고? 조건이야. 예. 이 정도면 괜찮네. 야 근데 돈 안 주고 좋아. 가져오기로 지금 결정된 거 아니야?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거래할 돈은 그 집에 들었어. 똑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아 선택 가능해? 어, 혹시라도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마. 너 같은 거 금방 찾을 거야. 만 원 줬다 만 원. 아, 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나중에 살려달라고 빌지나 마! 그러다 너까지 말려들게 될 거야! 울프드의 게이트로 가세요. 레벨업 해야지. 테크 찍자. 이게 어떻게 F 특전 포인트 반사신경 대시 중에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근육 기억
슬라이딩 거리가 증가합니다. 적을 향한 대시 거리 100%. 이거 좋은데? 투사체를 막는다고? 못 참지. 하나 더 찍어야 되네. 겐지 간다. 울프드의 게이트로 가세요. 차를 타고 가야겠구만. 냉정 테크 가려고요. 옛날에 했을 때 힘캐 갔으니까 이번엔 민첩캐로 갑시다. 근데 여기 막혀있는데? 이거 사실은 절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해보자. 해보는 게 중요하지. 뭐야? 이게 왜 돼? 아 맞다, 나 그 빨리 내릴 수 있는 그거 찍었었는데? 그것도 냉정 틀이었나? 이거 미끄러져 나가기 F 두 번. 고속일 때 F 길게 누르기? 그럼 뭐지? F 두 번 탭할. 둘 다 해보자. 자자 지금 해보자. 여기서 가다가 아 이거야? 아 이게 그 이 아 이게 근데 길게 누르면 뭐지? 고속일 때 길게 누르기. 고속이 얼마나 빠른 걸 말하는 거지? 오! 이렇게 내리는구나. 좋은데 다른 것도 알아볼까? 일단 뛰쳐나가기 미끌미끌 대시 납과 강철. 아 적을 죽이고 다시 타는 것도 가능해? 좋은데요? 어? 여기가 잡템 파는 데였나? 잡동사니 판매. 근데 잡동사니는 뭐 필요한 거 아니지? 그냥 팔면 되지. 그냥 막 팔아도 되지. 잡동사니 판매. 의미없는 건 다 팔고 무기도 쓰잘데기 없는 건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신화 아닌 건 다 팔자. 일반 무기는 다 팔자. 신화 아닌 건 필요 없을 것 같아. 잠깐만 지금 끼고 있는 것만 빼고 다 팔아야지. 오케이. 그럼 이제 14,757원 굿. 아주 좋아요. 분해랑 판매 1대1 비율이 좋다고? 여기서 분해도 돼요? 여기는 판매인가? 분해는 어디서 할 수 있어? 여기서 분해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인벤에서? 배낭 어떻게 분해? 분해는? 누른 다음에 Z키 꾹?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늘 완전 리셋됐어 진짜. 아 Z키 오래 기다렸지? 가자. 인터컴을 사용하세요. 사펑 안 왔네든. 뭐라는 얼굴인데? 로이스 있어? 덱스가 보냈어. 안에 있지. 언제 오나 했네. 덤디덤.
가도 되는 거야? 아늑한데 화분 몇 개만 두면 딱 좋겠어. 씨발, 아주 무슨 요새처럼 해놨네. 여기 음식 공장 맞아? 보안이 되게 살벌하네. 저거 다 호송대 털어먹고 챙긴 잔디일 거야. 시체 파먹는 구더기 같이 몰려들었겠지. 어이, 거기 뭐 좀 있어? 밀레테크 트럭이야. 이 씹새들, 상자나 몇 개 탄 줄 알았더니 아예 트럭을 통째로 모았잖아. 밀레테크 트럭을 훔쳐왔어 얘네들이? 그런 거야? 밀리테크 지뢰. 대인 지뢰. 세 조각이 사방으로 날리지. 내 취향이야. 취향 참. 테크는 몇 가지 올려야 돼요? 그 한 10 정도 올리면 되나? 여기야? 아, 20? 20 찍어야 돼. 그렇게 많이 찍어. 엘리베이터 타입 병신들아. 엠마. 괜찮아. 그냥 겁주려고 이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부이. 여긴 놈들 구역이니까. 이 크롬 중독자들. 뭘 찾는다고? 플랫헤드 로봇 있지? 모델 MT0 D12. 그런데 그건 왜 찾지? 우리 쪽 손님이 주문한 물건 가지러 왔어. 부르기랑 계산도 끝냈다던데. 로이스한테 얘기해 보든가. 아니, 나한테 말해. 이 덤덤이한테. 네가 실세야? 일단 소파에 앉아봐. 덤덤. 미래 김도. 아, 뭐해 존만아. 너도 앉아. 난 됐어. 씨발, 앉는 것도 힘드냐. 빨리 앉으라고 존만아. 해볼까? 아, 편히 쉬라고 하는 거잖아. 좀 앉아 임마. 앉으라고 할 때 앉아라. 제키 대가... 앉아. 느낌이 좋 같은데.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니야? 어? 그 여기 커피 한 잔이요. 그래야지. 자, 분위기 좀 살리자고. 빨아봐. 흡입기. 이게 뭐죠? 어때? 그럼 시작해볼까? 아, 그게 그 플랫헤드야? 자, 여기 플랫헤드. 야, 근데 돈 줬다며. 모델 MP0D 하나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밀리테크가 찾으러 오지 않을까? 적하라 그래. 찾으려면 찾아보라지. 시리얼로 모두 깔끔하게 지웠고 우리 소프트웨어로 잠금도 해제했어. 세탁 완료. 돈만 내면 절대 걸릴 일 없어. 봐야겠어. 얼마든지. 완전 쩌는 놈이야. 다이내믹 열광학 위장 장갑에다가 레이븐 조종 샤드로 직접 타고 있는 것처럼 조종할 수 있어. 메탈 기어 솔리드 생각난다. 더 쩌는 건 프로토타입 작동기에 티타늄, 바나디움, 케블라 합성물을 썼다는 거지. 이것도 봐봐. 신경까지 완전히 연결되거든. 그래서 유카오미 친구가 벽을 기어 올라가서 천장에 매달리면 으흠, 먹은 게 다 쏠리겠네. 존나 쩔지? 근데 레이븐으로 플랫헤드를 조종할 수 있어? 참나, 당연하지. 밀리테크 조종 샤드 썼다가 그놈들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되면 그놈들이 지들 물건 찾겠다고 너 찾아오면 어쩔 거야? 그래서 레이븐을 쓰는 거지. 레이븐이 뭐야? 신경 동기화는 훨씬 부드럽고 추적당할 위험도 없어. 팔기 아까울 정도라니까. 좋아, 우리가 살게. 아, 메이커 좋아. 이름이라고. 아주 좋아. 그래도 너 챙겨왔나? 브레이크한테 줬잖아, 예전에. 우와.
줬잖아. 여기 브릭이란 새끼가 있나? 내 눈엔 안 보이는데. 또 뭐야? 로이스? 아니 돈 두 번 내라고? 그럼 돈 두 번 내라는 거야? 너무하네. 씨발, 네가 뭔데 너만 어쩌랬잖아. 내가 두 번 내라면 두 번 내는 거야. 두 번 내라고? 좋아. 블랙헤드가 필요하다면 돈부터 확인해야겠는데. 자 여기 밀리테크 거. 오케이. 걱정 마. 여기 있어. 밀리테크 카드. 이렇게 그냥 준다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아이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 거야 말 거야. 나 바빠. 근데 누가 보내서 왔어?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덱스터 드시온이야. 덱스터 드시온. 뭐 알아? 그 돼지 새끼 퍼시피카 절반을 날려버린 그 새끼 말이지. 제압. 그 새끼 하나 잡았어. 넌 진짜 죽었어. 이 새끼야 시작한다고. 죽어. 슈타한 투척. 슈타한 투척. 장전 장전. 대장 잡았다. 대장전. 씨발 잠겼어. 저거부터 챙겨. 로봇이랑 조종 샤드 빨리. 아니 파밍해야 돼. 기다려봐.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아 뭐 신화무기 준다고? 아 괜찮아. 그 이제 뭐 앞으로도 그럴 건데 뭐 지나쳤다고 해도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 제가 그냥 하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뭐 거기서 이제 그거 안 하면 무기 안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야.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무기 또 나오니까 아쉬워할 거 없지. 로봇 조종 샤드 다 챙겼어. 우와, 가자. 빨리 빨리 나가자고. 이건 또 뭐야? 이제 여기서 나가자. 시원한 공기 좀 마셔야겠어. 아, 네 가글케어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얻었다고? 어디 볼까? 어디 얻은 무기를 확인해 볼까? 카오스 이거야? 오 신화 피해량 14 권총인데 헤드샷 150%. 이걸로 헤드 맞추면 되겠다. 잠깐만 그 뭐지? 여기서 이걸 뺄 수도 있나? 끼운 거는 못 빼요? 아 되네? 아 이게 왜 물어보고 있어? 되잖아. 오케이. 이걸로 이제 헤드 열라 맞추면 되겠다. 냄새. 왜? 이 고기 봐. 맛도 더럽겠는데. 고기가 어디 있어? 생산 시설인가? 근데 너 고기 좋아하지 않냐? 아 고기가 어디 있다는 거야? 테크 무기는 벽 반통도 됨. 아까 설명에 그렇게 써 있긴 했거든. 그러니까 이 테크 피스톨로 벽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지. 테크가 붙은 거는. 아 저기 고기가 지나가고 있었어. 가자. 움직인다. 좋아. 빨리 가자. 좌클릭 꾹 눌러서 충전해야 된다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아이고 여기 어디야? 데이터 그냥 다 잡자 그냥. 신사 승려 여러분 제키 웰드입니다. 움직여. 총알이 두 발씩 나갔네. 이게 야, 뭐야 왜 어딨어?
총알 따위인데 상대도 안 된다고! 어이 뭐야. 네, 지금 민첩으로 키우고 있잖아. 테크 민첩. 민첩 파주. 이 보자. 아까 또 쓰러트린 놈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둥기는 전에 해봤으니까 이번엔 민첩으로 가야지. 빨리 칼로 막는 거 배우고 싶다. 안 죽어 이거. 아 강공격이 뭐 스키가? 아 나 달리기가 안 돼. 아 스태미나가 없어. 도망가야 돼. 아 조심해. 아 나 죽을 것 같아. 좀 도와줘. 도망가. 아 이거 총이 별로야 이거. 신한데 이거 총이 별론 것 같아 이거. 어? 총알이 너무 느리게 나가. 샷건이다. 과열. 그나저나 나 총 좀 딴 거 써야겠다. 아 이게 총이 이상하게 나가. 이거 총이 누를 때마다 따다닥 나가는 게 아니라 뿡 들이면서 나가. 열받게. 내 스타일은 아닌데. 레벨업. 일단은 투사체를 블레이드로 막는 능력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테크 능력을 올렸고, 그리고 기본 무기를 이거 말고 요런 걸로 바꾸자. 리볼버. 파워 리볼버 어때? 괜찮지? 좋은데? 파워 리볼버. 그나저나 절로 가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스태미너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찍어야겠다. 뭐 저거 해킹해야 되나? 아 귀찮아 그냥 갑시다 우리. 해제. 브릭을 풀어줄 방법을 찾으세요. 아 제가 브릭이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해킹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아 키를 찾아야 돼?
키는 어딨어? 과부하 시래 밀어서 잠금해지 밀어서 여는 거야? 아 당기는 거라고? 정신이 들어? 오래 갇혀 있었어? 며칠 됐지. 세부진 않아서 날 따르는 애들이 이것저것 몰래 가져다 줬는데. 얘가 원래 대장이었나 보네. 반란을 일으켰나 보다. 우리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었겠는데. 우리한테 빚진 거야 친구. 얘가 돈 받은 놈이네. 아하, 뭐가 그리 급해? 당장은 못 갚지만 안 떼먹어 걱정 마.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갚도록 하지. 갚아라. 만 원이야. 알았지? 여길 감시하고 있어. 정말 혼자 괜찮겠어? 여긴 내 집이야. 걱정은 집어치워. 다 임플란트를 면상에 박아놨냐 얘네들. 아, 여기 나가는 길이 그래서 아 저기구나. 피스톨 리볼버 좋은 무기가 필요해. 사람은 아니야. 뭐야? 아, 이게 안 맞. 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거야, 택기야. 너도 말 좀 봐. 아이고. 이제 다 왔어. 출력과 과피야. 야. 장난은 끝났다. 자, 맞춰 보자 이제. 아이 진짜 개 못 맞추네 진짜. 이게 사람인가? 슈탄! 아이 진짜 개못 맞추네. 야야 그럴 바에는 어? 돌진해 그냥. 아 떨어졌어! 괜찮았다! 스태미너 채워주고 역시 근접 무기가 최고야. 여기 잡은 애들 없어. 아 그래 해킹 좀 쓰자 해킹. 해킹도 안 돼. 지금 교라는 의미가 없고 뭐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터지는 거 없나? 아 됐어. 일로 알러. 금방 따라갈게! 아 여기다 스태미너가 왜 없어? 아 나 스태미너가 왜 없어? 뭐 왜 나 스태미너 없지 왜? 왜 이래? 아 지금 풀이라고? 아아 이게 꽉 찬 거구나. 어 바보. 청소 끝났네. 없는 게 아니라 꽉 찬 거였고. 진짜 바본가? 그래 총 개못 맞추면 차라리 근접 무기가 낫지. 이제 시작이다. 뭐 시작하자고. 시원한 공기 좀 마셔야겠어. 믿음직스럽다. 근접 무기.
해킹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나도 사실 1회, 옛날에 1회차 할 때도 무지성이긴 했어. 그때도 이제 뭐 해킹 일절 안 하고 그냥 망치 하나로 뚝딱 이러면서 이제 했거든. 지금 하는 거랑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다. 가자, 후이. 응, 알았어, 알았어. 빨리 여기를 뜨자고. 에이, 밀리테크 새끼들. 우리 감시하러 온 거야? 된다니까. 잘하고 있나?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 그러니까 망치가 지금 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그거 쓸 수 있지 않아요? 그 팔에 달린 그 칼날? 그것도 이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멜스트롬과 거래라니 끝이 좋은 경우가 없던데? 어, 멘티스 블레이드. 운 좋은 놈들이네. 그거보다 그냥 칼이 좋다고? 그래도 그게 멋있잖아. 그 빌딩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쟤들이랑은 얘기 끝냈어. 들어가도 별거 없을걸? 시체랑 얘기하긴 힘들 텐데. 보면 깜짝 놀랄걸? 내가 재주가 좀 있거든. 만나서 반가웠어. 아, 못 올라가? 아, 오르는 기능 삭제했다고? 제 인정. 앤서니 길크리스트와 대화. 아, 씨발. 진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싶었다니까. 아, 메레디스 숨졌다고요? 오케이. 우린 잘 맞는다니까. 아, 돈 주면 숨지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어차피 인생. 근데 이거 자동 저장 거기서 불러올 수 있지 않나? 응? 그럼 메레디스 한번 살려보자. 그래도 산 쪽이 낫겠지. 어디 보자. 방문 수령 여기였나?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는 딜도 하나 추가됐습니다. 아, 그건 또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일단 메레디스 살려볼게요. 근데 나 1회차 때도 메레디스 죽였던 것 같은데.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아예 퀘스트 자체를 안 했나? 그때는 아예 메레디스 퀘스트 자체를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아, 그때도 죽였어? 근데 레이븐으로 플랫헤드를 조종할 수 있어? 아, 여기서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이야? 아, 오케이. 아, 선택을 안 하는 게 또 선택이구나. 밀리테크 조종 샤드 썼다가 그놈들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되면 그놈들이 지들 물건 찾겠다고 너 찾아오면 어쩔 거야? 그래서 레이븐을 쓰는 거지. 신경 동기화는 훨씬 부드럽고 추적당할 위험도 넘기기. 오, 우리가 살게. 좋아, 우리가 살. 좋아. 그래도 브레이칸 브레이 여기 오늘 두 번 내라는 돈을... 거야? 씨, 내가 두 번 내라면 두 번 내는 거야. 좋아. 자. 걱정 마. 여기 있어. 아, 근데 이거 주면 안 된다고 했나? 습격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주면은 안 돼? 아, 주는 거 맞아? 그냥 아까 메레디스가 시킨 게 이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맞지. 그냥 내가 얘네들 그 공격해서 아마 걔가 죽었을 거야. 여기가 무슨 배지나 모으는 놀이터 같아. 공격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누가 보내서 왔어?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어, 덱스터 드시온이야. 덱스. 빨리 감기.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선택이다. 거래는 할 거야 말 거야. 요거 요거. 여기 크라드. 자, 받아도 넣어도. 아, 그 플랫헤드 좋은. 아, 좋은 제품이야? 뭐 했을지 몰라도 잘 써먹을 수 있을걸. 그렇군요. 어? 목을 잡을래! 여기 있다! 저 역경을... 여기 벌금을 싸우고... 이놈아, 이 씨! 얘들아! 시발! 잠겼어!
저거부터 챙겨. 결국은 싸우네. 로봇이랑 조종 샤드. 빨리. 그러니까 이게 메레리스가 그 칩에다가 그 해킹을 해가지고 애초에 이럴 생각이었구나. 아 이게 계획이었구나 애초에. 이제 여기서 나가자. 시원한 공기 좀 마셔야겠어. 시원한 공기 마시러 가자.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준 거지. 그나저나 무기 세팅을 좀 할까? 그냥 이거 쓰자. 이거 쓰고 샷건 카타나 대충 이렇게 쓰면 될 듯? 레벨업이나 좀 찍어주고 블레이드로 막는 능력 데스크 향상 굿. 총은 이게 좋을 것 같아. 아, 냄새야. 이 고기 봐. 맛도 더럽겠는데. 생산시설인가? 근데 너 고기 좋아하지 않냐? 어. 언제나 고기는 옳지. 고기가 최고야. 어디 여행 가서 움직인다. 뭐 먹을지 고민되면 그냥 고기를 드세요. 뭐 외국 여행 갔을 때 아 뭐 먹지? 안전빵 없나? 그럼 고기 먹으면 돼. 고기는 실패를 잘 안 해. 카메라야. 잠깐 감시 카메라 꺼. 카메라가 또 어딨지? 아, 램이 부족하다. 듣겠어. 야, 이거 잠이 파는 게 맞을까? 야, 그냥 가서 뚝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됐다. 야, 귀찮다. 그냥 잡자. 그래도 숨을 수 있으면 숨어야지. 닌자 어서 닌자 어쌔신 이건 뭐야? 닌자. 조심해. 늙혀. 늙혀. 닌자라서 괜찮아. 아, 인사 승려 여러분. 걸렸다. 제키 웰즈입니다. 아, 걸렸으면 어쩔 수 없지. 다음. 이게 다인 것 같아. 안 그래? 이번엔 터트리자고? 아 내가 기억하기로 나 옛날에 1회차 할 때 터트렸었어. 이번엔 살려주자고. 그때 좀 인간 언저리로 플레이했거든. 아 다 죽였던 것 같은데 그때 거의. 아 그니까 아니 살아남은 수를 꼽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많이 죽였어 내가 그 옛날에 했을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퇴근하자. 어딨는지. 태그가 왜 안 돼? 아, 퇴근해 놓읍시다. 또 없나? 자, 뭐 태그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아, 잡을 수 있다. 얘네들은 맛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잡지? 지금 가용 가능한 램 용량을 어디서 봐? 카메라야. 끄기. 아, 저 왼쪽에 나오는 저 바구나.
저것도 꺼야 되는데. 이번엔 좀 잠입 플레이 같이 해보자. 네 칸짜리. 소리 다 들린다. 여태 다 듣고 있었어. 아! 아, 또 바로 F를 눌러버렸어. 그냥 하자. 잡자. 근데 저 붙어있는 놈 두 놈 중에 한 명을 잡으려면은 한 명의 좀 주의를 끌어야 되거든. 아이씨 몰라. 생각 쳐먹어. 이거 끊어치기로 가야 돼. 야 이게 연사무기도 끊어치는게 낫다 확실히. 이게 판이 에임이 위로 팍 올라가네. 무기 슛!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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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들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 그런 사연. 뭐 먹을 거 없나? 저 그 고기 모양이 먹는 건가? 이가 봐. 아 그냥 뭐 정본가 보네. 이 고기가 이거 육류가 아니야? 사람 고기 아니야? 오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얘기는 하자고. 잡았다. 안 죽어. 잠깐 쳐먹어. 처리했어? 먹을 거 없나? 아 왜 또 왜 또 왜 합선 당했지? 카메라가 있나? 카메라가 합선도 시켜?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알고는 있어? 끝났네. 역시 수류탄이 최고야. 이제 다 왔어. 출국만 과피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코어감 터졌어요. 당장 복귀해야 해. 이거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저거? 아 나름이 모자라네. 아 여섯 칸짜리구나 저게. 아 잠깐 이거 사람한테 하는 거고. 아 제가 보스인가? 아 제가 보스구나. 제가 보스였지. 아이고. 오구구구. 아이 잠시 아이 씨발이야. 어떡했어. 아이고 아이고. 야 안되겠다 이거. 야 얼음 높다. 샷건. 아이 보스구나 이 자식. 아 나 간다 나 간다. 이거 뭔데 이거? 이렇게 세? 왜 생각대로 안 되냐 이 씹새야!
장비야! 할 것이다! 야, 뭔... 장비야! 야, 도망가자! 아, 너무 강하다! 아, 이거 좀... 이거 핵심 어린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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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저기 약점이구나, 저 뒤에. 새끼야, 공략을 해, 공략을. 아이! 뒤에. 아이! 나는 끝났다. 리아, 뒤를 공격하라고. 아, 알아. 뒤로 덤벼 돌아가야지. 야, 어그로 좀 끌어봐. 어그로 좀. 아, 뒤에 약점 있는 거 나도 알아. 주루탄. 도망! 으이씨! 뒤로! 장비야! 좋아. 나 피장. 이게 다인 것 같아. 해치웠어. 와. 근데 아까는 이런 보스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선택지에 따라서 이게 보스가 등장을 하는 건가? 아 분기. 그렇구만. 루트마다 다릅니다. 아이템 못 찾았지. 카오스. 아, 아까 얻었던 무기를 이렇게도 얻을 수 있구나. 그냥 어떻게든 얻을 수 있네. 난 또 못 얻나 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얻을 수 있구나. 아, 잠깐만, 나 택배 와가지고 택배 좀 받아올게. 자, 맞습니다. 눈치 제로. 아, 내가 눈치 없는 건 어떻게 알고 또. 아, 광고 아니고요. 리플 패치 하나씩 들어있네? 두 개씩 들어있으면 안되나? 근데 이게 그 꼭지 부분에 이렇게 약간 스폰지 같이 부드럽게 이제 닿게 돼 있어. 더 이상하다고요? 아닌데? 이제 괜찮지 않나? 아, 이제 검열 완료. 아, 검열 완료. 아, 됐지 이러면. 잠깐만, 이거 지금 캠이 이게 다 안 보이니까 그냥 일반 캠을 켜자. 굿.
완벽. 그야말로 완벽. 가자, 후이. 뭐 아이템 또 없나? 가자. 아이 밀리테크 새끼들. 하여튼 아무나 첫 단걸 날린다니까.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 그 밀리테크면 아니야? 맞아. 아, 네 조경옥자님. 7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아, 몰랐나 봐.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던데. 어때? 우리랑 어, 같이 일해 볼 생각 없어? 저 뭐야? 난 약속은 지켜.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약속은 아, 지켜. 살아 있네. 으흠. 나도 그래. 플랫헤드가 하나 사라졌다던데. 트럭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지. 이번엔 밀리테크도 못 찾을 거야. 아무튼 수고했어. 아까 네가 한 얘기, 호송대 호위 제안한 거 말이야. 생각 좀 해봤는데 역시 별로 땡기진 않네. 뭐 없는지 확인해. 가자, 이제 슬슬 가봐야지. 아, 쟤 왜 주름이 없어요? 아, 씨발. 나 진짜 원래?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싶어. 주름이 있었어요, 원래? 제 키와 대화하세요. 잘했어, 제키.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 어, 너도. 해치됐나? 근데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우리 꽤 잘 맞는 것 같아서. 일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고. 아니, 모두 안 깔았어요. 이거 그래, 너 바닐라야. 나도야. 순정이야, 아, 순정. 덱스한테 장난감 구해놨다고 전해. 그리고 애프터라이프 나가자. 오늘은 신나게 마셔보자고. 이따 보자, 보이. 텍스처 상태가 맛이 갔다고? 텍스와 일은 어떻게 될지 보이. 잘 됐지. 로봇 챙겼어. 별 문제 없었나? 밀레테크가 움직일 기미가 있거나 하진 않고.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 로이스란 새끼는 너랑 브릭이 거래한 걸 개무시하던데. 어떻게 구슬렸지? 그 기업 여자를 써먹었나? 스타우트를 만나서 거래했어. 이런 이런. 거래할 때 쓰라고 크레드 칩을 주더라. 칩에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스타우트가 말을 안 했지. 기업놈들의 흔해 빠진 수법이지. 로이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가 메스트롬 시스템을 공격해서 몇 놈 태웠어. 나머진 내가 처리했고. 애정이 아주 대단한데 보이. 준비는 제발, 끝났어. 안 돼! 이제 뭘 하는 거야? 왜 대화를 선택함과 동시에 칩을 가져오면 돼. 탈취를 누르지? 나머지는 애프터라이프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보자고. 그래 좋아, 금방 갈게. 이따 봐 보이. 아까 F를 눌렀는데 두 가지 액션이 동시에 됐어요. 한 번밖에 안 눌렀거든. 어, 레벨업 됐다. 자, 이번에는 보자. 블레이드 탄환 반사. 적을 향한 대시거리. 아, 이건 찍어야지.
강한 공격을 할 때 범위 내에 있는 적에게 자동으로 도약을 합니다. 아, 못 참지. 못 참지. 일섬 병력. 포터 라이프로 가세요. 잠깐만, 일단 내려. 잡템 처리 좀 하자. 어이, 춘잔 뭐야? 아니, 볼트 공중 뭐야? 좀. 그건 그렇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갈가라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Z를 누르고 있기? 근데 템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게 나아? 그냥 뭐 기준이 있나? 뭐 하얀 아이템은 갈고 파란 아이템은 냅두고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냥 다 안 쓰는 거 다 갈면 되나? 그 뭐 기준이 있어요? 의상은 갈고 무기는 팔고 옷은 갈았습니다. 아, 그게 낫겠다? 일단은 저번에 팔았으니까 이번엔 갈자. 무기는 팔고 옷은 갈았다. 오케이. 근처에 퀘스트를 볼까? 의뢰는 뭐고 임무는 뭐야? 임무가 낫겠지? 기프트 핑 퀵핵을 회수하십시오. 이게 민첩이지. 뭐야?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애들인가? 애들이었나? 터키라고. 디버그가 보냈어. 나한테 줄 게 있다던데. 네가 부이 맞지? 응. 너에게 주라고 맡겼던 데몬이야. 3세대 대기면 어디든 호환될 거야. 데몬? 좋아. 데몬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지금 시험해봐도 돼. 마침 액세스 포인트도 있어. 원하면 말만 해. 심 소프트웨어나 서브 루틴을 추출할 수도 있고 뭐든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테니까. 아, 뭐 파는 거야 여기서? 응? 이게 무료 증정인가? 이 핑이? 6238원. 이건 뭐야? 넷 러너 슈트. 잡동사니 좀 팔자. 싼데 비슷한 여기서 팔아요? 화열. 아, 여긴 아니야? 리퍼닥이 팔아? 사이버 대기에서 퀵핵 장비. 퀵핵 설치. 아, 튜토리얼이구나. 카메라에 핑을 업로드해서 액세스 포인트 여기에 연결돼 있잖아.
오후 가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다시 두뇌 풀가동 1시 5호야? 어? 알아. 아 진짜 날 바보로 알아 그냥. 됐잖아. 아 진짜. 에이 나 그냥 바보로 알아 그냥. 응. 완료. 그럼 뭐가 된 거지? 아무튼 된 듯. 아이 오랜만이라 헷갈렸어. 오랜만이라 깔렸어. 윌슨에게 총을 받으십시오. 파쿠르 목적지. 여기로 빠른 이동. 아 지금 가렸잖아 지금. 응? 지금 가린 거야. 지금 가린 거야 지금. 이제 건전해졌죠? 건전하죠? 완전 건전하고. 윌슨에게 총을 받으세요. 아, 저기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좋아, 물건 좀 보여줘. 윌슨.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요거? 이글라. 아 이제 다잉 라이트. 오 파워 피스톨 좋아 보이는데? 오 굿. 한번 쏴볼까? 여기 사격장 어디에요? 여긴가? 좀 쏴보고 갑시다. 아니 사격장 야 문이 안 열려. 응? 아 퀘스트 열려야 돼? 아 다음 빅터에게 진 빚을 갚으세요. 아 빚 못 갚는 거 못 참지. 갚아야지. 아 갚아야지. 무조건 갚아야지. 야 근데 이거 낙뎀 있나? 이게 뭐야? 뭘 팔고 있지? 최상품만 취급하지. 둔기 공중에서 공격 시 치명타확률 10%. 도약 공격 및 슈퍼 히어로 랜딩 포함. 아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나랑 잘 맞는 아이템인데? 질주 공격 수행 시 2초 동안 무제한으로 콤보 공격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도 좋은데?
아 잠깐 나 돈 갚아야 되는데? 아 자자. 아 근데 이거 이건 못 참지. 아 이건 못 참지. 아 잠깐 신화템이나 팔자. 이거 팔아도 돈도 안 주네. 팔아 팔아. 아, 돈 갚아야지. 어 돈은 갚아야지. 영구 남자들 뿐이야. 아 돈은 갚아야지. 걱정하지 마. 미끄러. 뭐야 빚 갚는 게 그 어디서 갚는 거야? 여기 아니야? 여기로 가야지. 그래. 신화템 보관함에 넣어달라고. 아 나 저 카오스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굳이 쟁여두고 싶진 않아. 다음부터 쟁여둘게. 무기고를 전부 다 확장했습니다. 경찰은 방범 순찰대와 맥스텍 병력이 사용할 켄타우로스 유닛 2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너 취했어. 시청에서는 제휴 협약을 기념하는 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숙취. 콜리제 경찰청장과 밀리테크 대외협력부 숙취해소. 딱. 오케이. 어 숙취해소. 바로 정신 들었죠? 숙취해소 완료. 고맙지.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 아 여기도 문인. 야! 돈이야! 드디어 너한테 빚을 다 갚을 만큼 돈을 모았어. 혹시 모르니까 넣어둬. 나보다 너한테 더 필요할 거야. 응? 뭐, 무덤까지 가져갈 그래. 것도 아니고. 받아, 임마. 받아, 빅터. 그리고 돈도 안 받고 그 일을 다 처리해줘서 다시 한번 넣어둬, 고마워. 넣어둬.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좀 바꿀까봐. 새로 들어온 장난감 있어? 둘러봐. 이게 뭐지? 티어 1로 업그레이드? 싼 데 비슷한 운영 체제에 있다고? 기본 안구. 돈이 없어서. 근데 이건 돈이랑 다른 재화 쓰는 것 같은데? 무슨 부품 같은 거 필요한데요, 이거는? 1원밖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건 업그리고. 아, 구매는 돈이 드는구나. 싼 데 비슷하는 이건가? 없는데? 싼 데 비슷한이라고 힘내부터 판다고? 아니 여긴 나중에 와도 되겠지?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좋아. 아 네 방문수님 18개 구독 감사합니다. 유두. 유두 제거. 오케이. 유두 제거 완료. 확인. 일은 좀 어때? 나쁘지 않아. 방문수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라사카도 다시 개인 용병을 쓰고 있고 반짝반짝한 최신 임플란트 단놈들로만. 미스티가 일을 도와주니 얼마나 좋아. 징징대는 것도 들어주고. 그래 미스티한테 임대 내주길 정말 잘했다니까. 빅터 나이트 시티를 통틀어서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너뿐일 것 같은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환상에서 깨게 되는 법이지. 그 뒤로는 삶이 쉬워져. 가자. 돈도 갚았고
이건 뭐야? 보조 임무? 미스티가 뭐 퀘스트구나? 미스티의 에소테리카. 뭐해? 쟤들 보고 있는 거야? 파충류 인간! 대리! 그 차갑고 푸른 눈을 보면 안다! 북극 빙하에 수백 년 전에 살던 그놈들이다! 인간의 탈 속에 진정한 얼굴을 숨기고 있어! 두 얼굴의 팬! 그렇게 티나는 거면 그냥 안구를 이식하지 않을까?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끼든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파충류라니까! 신경계가 인간용 기계 신체와 맞지 않는다고! 그럼 지들 리퍼덕한테 만들라고 하면 되잖아. 놈들이 안 해봤을 것 같나? 이놈들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궁금한가? 북극이라며? 아까 얘기했어. 현재 놈들은 남극의 눈과 얼음 아래 숨어있다. 우리로부터 선택된 피조물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움직이고 있지. 수백만 년 전 놈들은 공룡에서 진화하여 인류 최초의 진화한 지능을 가진 종족이 되었다. 이들의 창조주가 누구냐고? 그들의 주인은 알파 센타우리의 과학자들이다. 그 너 아는 얼굴이군. 퀘스트 자주 보이던데 눈을 보니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내가 과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기부하지 않겠나? 아,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빈털털이라서 미안. 그 전파는 진실을 담는다. 가자. 애프터 라이프로 가세요. 아, 내 돈이 진짜 없어서 그래. 내 돈이 있으면 아, 좋겠지 내가. 어, 여기가 지하철역인가? 오. 심심해? 얘기가 고프면 술집에 갈 등신아. 어? 맥주? 어, 우리 아는 사이인가? 애프터 라이프로. 네, 애프터 라이프는 사후 세계란 뜻 아니야? 아, 그래 여기 무슨 그 아, 그런 데였지? 거기 뭐 뭐더라? 오늘 밤에 그 약속 있단 말이야. 술집 같은 데 아니었나? 엄마 진짜 좀 내일 말해 준다니까. 아시지 않지? 엄마 사랑해. 거기가 이제 이런 용병들의 뭔가 아지트가 된 느낌?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지? 아, 뭐 내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뭐.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겠지. 내가 다른 웰즈 가문 애들처럼 어디 쓰레기장에서 썩고 있는 건 아닐까 하시면서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지친다. 매번 괜찮다고 할 때마다 거짓말만 계속 늘어놓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래도 이제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가 간다. 애프터라이프. 애프터라이프. 여기가 아, 그 노마드들한테도 이 애프터라이프가 아, 유명한가 그래? 보네. 노마드 클랜도 가끔 큰일 받을 땐 다 여기서 딴 거야. 아, 하긴 나이트시티에서 일거리 찾을 땐 여기만한 데도 없으니까. 그럼 딱지뜰 준비됐어? 예, 가자. 예전엔 여기가 영안실이었다던데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내 말이 우리 태어나기 한참 전 일이야. 사람 죽으면 뭐하는 존놈들이지. 덱스터 드션의 친구야. 덱스가 우리 기다린다고.
백사, 어떤 멍청이들이 당신을 좀 보러 왔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군. 가서 뭐라도 좀 마시면서 쉬고 있어. 그러려고 했어, 친구. 테이프타운의 황타운 대변인 좀 세부의 흉. 사방이 놀거리 천지였어. 신나게 술도 퍼마서 네 심장부에 바로 저기라고. 심장 뛰는 소리 들려? 여기 앉아있어. 금방 갈게. 수잔 포레스트, 모아보아, 어쩌면 모건 블랙핸드까지. 그 의자에 앉았고 그 바에서 굴러떨어졌지. 아, 여기 이제 전설들이 드나들던 그런 곳. 저기 나이든 숙녀분 보여? 저 여자가 로그야. 나이트시티 최고의 픽서지. 덱스가 최고 아니었어? 무슨, 로그는 덱스가 기저귀에 똥 쌀 때부터 일을 수선했거든. 베테랑 픽서 로그가 빅서. 여기 주인이야. 뭐 드릴까? 네가 해. 올드 패션 데킬라 두 잔에 맥주 조금 넣어주고 칠리 얹어서 줘. 조니 실버핸드 두 잔 금방 줄게. 어, 그게 조니 실버핸드야? 따로 공부 좀 해왔나 보네. 근데 이게 술 이름 치곤 신기하네. 죽은 사람만 이거 술 만들어주지 않나? 단골 손님 이름이 그 이름 붙이려면은 내 이름을 딴 술도 있으면 좋겠다. 죽으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멋있게. 이제 레전드가 돼서 죽으면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지. 내 이름을 남길 수만 있다면 죽는 게 뭐 대수야? 그럼 먼저 전설이 돼야지. 죽음은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뿐이야. 우리도 잘 나가보자. 하하, 맞는 말씀이시네. 어, 근데 방금 데이비드 얘기했었나? 아, 나 잠깐만, 나 지나갔었던. 나는 제키 웰즈야. 내가 웰즈표 특제 레시피 하나 알려줄까? 안 했나? 아, 방금은 안 했지. 그래. 보드카 온다라, 라임즈, 진저비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 상점에서 판다고? 사랑 한 큰술. 좋아, 기억해두지. 덱스가 발굴했다는 인재가 너이구나. 나중에 판다고? 뭐 일 받은 거야. 드쇼님이 보자신다. 행운을 빌게.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보면 알아. 이쪽으로 좀 둘러봐. 용병들이 어떻게 명성을 쌓겠어? 애들처럼 서로 씹으면서 자기 명성을 올리는 거라고. 이야, 이 친구 되게 크네. 운동 좀 해? 나도 격투기 하거든. 외국 무술도 할 줄 알아? 권법? 인술? 그럼 나도 눕힐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 이 새끼 보게. 그래, 엑셀시아. 어? 이번에도 현금으로 계산하지. 알았어. 덱스가 같이 있네. 이게 누구야? 부이 아닌가? 하! 드디어 다들 한자리에 모였네. 오프라인으로는 처음이지. 플랫헤드는? 안녕, 우리 귀염둥이. 가져왔지. 응? 자, 그럼 괜찮으니까 편하게 앉아. 좋은 부스네. 방음도 돼? 제키. 자, 딱 봐도 방음 부스구만. 어? 이제 좀 민감한 얘기를 꺼내야 하거든. 이런 방을 뭐라 그러지? 시크릿 룸? 다들 괜찮다면 패닝룸? 먼저 V한테 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 이블린 파크랑은 어떻게 됐어? 방송실이야? 저번에 스캐빈저 사냥 도와줘서 프라이빗 고마워. 룸. 도시에 스캐빈저 놈들이 좀 줄면 다이아방? 좋지 뭐. 시청에서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뭐 잘 된 것 같아. 이블린이 기록한 원본 BD로 콤페키 플라자 내부를 돌아다녔어. 그래, 그건 버그가 말해줬어. 그러면 목표도 알겠네. 아, 잠깐만, 나 오메가3 챙겨 먹어야 돼. 물도 좀 떠올게요. 후계자야. 그래, 이름값은 더럽게 비싼데 재능은 좆도 없는 놈이지. 이블린 파크의 특별한 친구였나? 그래서 일 얘기만 하고 끝났어?
다른 건 없었고? 물 떠왔음. 그 여자 뭔가 수상해. 이블린 잘 모르겠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어느 날엔 요리노부랑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 날엔 리제바에서 단골들이랑 떠들고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 그건 그래.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분명 어딘가에 빠진 부분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픽스가 있는 거야. 너 같은 걸 엿먹이려면 우선 바로 이 덱스 드셔님의 커다란 엉덩이를 거쳐야만 할 테니까. 다른 건 없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이블린이 너 빼자던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더라. 이제 계획 얘기를 해볼까? 뭘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그럼 일단 볼까? 내가 덱스랑 물밑 작업은 다 해놨어. 간단한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더 자세히 말해줄래? 벨라메인 택시를 타면 콘페키 플라자 정문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 다음 가짜 신분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버그의 도움을 받아 호텔 서브넷을 뚫고. 나 말고 플랫헤드도 있어. 마지막으로 요리노부의 펜트하우스에 잠입해서 렐릭을 빼내는 거야. 알고 있겠지만 몰래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안 죽이는 게 좋아. 아이오칩. 티버그는 계속 통신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 다른 질문 있으면 해봐. 근데 저게 이제 그냥 칩이 아니라 무슨 뭐 생체 그런 기술이 들어 있어 가지고 온도가 요리노부는 보안 요원을 거의 두지 않아. 온도를 잘 안 맞추면 망가진다며. 보안을 해제하려면 콤팩에 있는 감시자를 제압해야 돼. 엘리트 넷러너가 호텔 서브넷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거든. 근데 밖에서는 감시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문제지. 냉각시켜 놔야 된다고. 잠깐. 지금 네가 못 들어가는 방에 우리더러 들어가라는 거야? 무슨 문제든 간에 아마 티버그가 이미 해결했을 거야. 내 말 믿어. 바로 그때 플랫헤드를 쓰는 거야. 플랫헤드를 환기구에 넣고 나서 감시자한테 가게 한 다음에 감시자를 강제로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플랫헤드는 감시자랑 연결된 채로 둘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펜트하우스까지 레드카펫을 쫙 깔아줄 수 있어. 더 궁금한 건? 그 위장 신분 얘기 좀 해줘. 이름은 뭐야? 안녕, 라몬 빅토리노. 넌 한나 코넬이야. 라몬? 네가 라몬이고 내가 한나야? 들어가서는 뭐라고 하지? 그냥 무기거래 때문에 아라사카 군사기술팀 대표인 타키 하지메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해. 더 궁금한 건? 타키 하지메. 델라메인 택시를? 나이트시티에서 제일 가는 택시라 나쁘진 않네. 아, 드션은 언제나 최고하고만 이래. 델라메인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되지. 괜히 사람 귀찮게 하는 택시 타고 싶어? 깔끔한 AI가 간지. 나중에 그 AI 미치지 않나? AI 주제에 어떻게 매년 허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게스트 계획대로 된다면 달라메인이 너희를 여기로 데려올 거야. 일이 좀 틀어지면 안전가옥으로 데려갈 거고. 거기가 노텔 모텔. 조용하고 참견하는 놈도 없는 곳이지. 거기서 대책을 세울 거야. 뭐 거기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더 궁금한 건? 없어. 그 정도면 충분해. 좋아. 난 질문 있는데 그 얘긴 언제 하지? 신참한테 주는 몫은 정해져 있어. 예외 같은 건 없지. 30%야. 30%. 야, 우리 둘이 합쳐서 30%야? 이 업계에선 위험해야 돈이 되니까 이번 일은 30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할 수 있지. 어이 덱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래, 40%는 줘야지. 20%씩 먹지. 브레인댄스에서 정보를 얻은 건 누구고? 게다가 아라사카 놈들이 박을 대는 호텔에서 회장 아들 장난감까지 훔치는 건 누구야? 우리라고! 니들에게 차고 잘나가는 랜너나 치밀한 계획과 정보를 제공해준 건 누구지?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싶나? 아, 제키 말이 맞아. 솔직히 30%는 너무하잖아. 더 써봐. 35%면 어때? 마지막 제안이야. 그러지 뭐. 나도 이게 마지막 제안이야. 돈 가지고 대드는 사람도 정말 오랜만이군. 꽤 재밌었어.
하나 많다. 권패키에서 무기는 꿈도 꾸지 마. 보안문 때문에 다 걸리거든. 서툴러. 그러니 무기는 차에 가만히 놔두고 대신 그 케이스에 플랫헤드를 넣어서 가져가. 신분에 딱 맞게 끝내주는 정장도 준비해뒀어. 죽이는데? 고마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야 이블린의 일 처리에 달려있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주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럼 그동안은 숨쉬기 운동이나 하고 있을까?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지. 아라사카가 사방에 눈을 깔아놨으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지. 인생은 연애라고. 그러니 놀아봐야지. 너무 취하지 말고. 네 차는 준비해놨어. 이제 나도 가야겠네. 접속 준비해. 아, 네, 왈디온 감님 61개월 구독 연락해.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아니야. 가자. 더 할 말 없어. 그럼 가볼게.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러 가자고. 아직 갈 준비 안 됐어? 빨리 가자. 꿈을 내지 말고. 그래, 부자들은 그러니까 가자고. 이제 그 바이오 렐릭을 훔쳤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그 머리에 렐릭을 꼽아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걱정거리가 그 렐릭 안에 들어있는 그 실버 핸드가 고스트 신나게 달릴 거야. 바둑왕처럼 된 거잖아. 굳이 비속어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셔? 전에 내 사촌 총각 파티에 불렀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꼬박 세 달이나 돈을 모았는데. 됐다. 지난 일이야. 밟아 델. 목적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승객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링크를 연결하여 신원 확인 진행하겠습니다. 아, 내 기억에는 그거였어. 그 렐릭이 이제 상하니까 안 상하게 하려고 내 머리에 넣은 걸로 기억하거든. 감사합니다. 엑셀시어 패키지가 활성화됐습니다. 엑셀시어라고? 야, 이거 진짜 폼나잖아. 오, 엑셀시어 패키지. 엑셀시어? 엑셀시어는 최상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패키지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니 돈이 꽤 들었겠네. 잘 봐봐. 델라메인, 전투 모드 실행해. 죄송합니다. 현재 전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 뭐 장난 아니라니까. 아라사카 닌자 부대가 덮쳐도 쓸어버릴 수 있어. 닌자 부대. 엑셀시어? 어떤 서비스가 있지? 종합상해보험이 제공됩니다. 오. 고객님이 차내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유해 지급이 또한 포함됩니다. 아, 갑자기 씩씩한 얘기를 하네. 그 전투 모드 합법 맞아? 물론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르면요. 고객님께서는 저라는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 무기야? 덱스가 쪼잔하진 않네. 덱스가 65%나 챙기더니 적어도 이런 데 썼다는 건 알겠네. 엑셀시어라. 큰 물에서 제대로 놀려면 이 정도는 타줘야지. 넌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엑셀시어가 제일 비싼 덱스인가? 여기서? 덱스한테 그렇게 쉽게 넘어가? 그러니까 리무진 택시. 글쎄 젤키, 너답지 않게 너무 들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지금 파티 가는 거 아니야. 다른 놈도 아니고 아라사카를 털러 가는 거라고. 시발,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 부이. 난 지금까지 평생을 이런 똥통에서 살았어. 절대 다시는 안 돌아가. 이제 곧 목적지 부근입니다. 제키가 참 출세하고 싶었는데. 안녕, 별일 없지? 존나 껄끄럽다는 것만 빼면. 우리 이제 곧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 직통 보안 회선을 열어야 콤패키에 있을 때 내가 알려줄 수 있어. V, 제키한테 연결해서 동기와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어때? 잡음이 있네. 아무 말이나 해봐. 디스코드 입장. 최대의 범죄는 욕망이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 일어난다. 뭔 개소리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이야. 잘 들리나? 아, 그래, 들려. 아리 뭐 어쩌고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말 같긴 하네. 이해하려는 척이라도 좀 해보라고. 넌 잘 들려 보이?
저 수치는 뭐지? 저것도 찍을 수 있나? 깔끔하게 잘 들려. 좋아. 뭐 좋아. 지능인가 저거? 이상 없는 거 같고. 아, 지능이구나. 당연히 그래. 아, 냉정. 연결 유지야. 냉정이구나. 델라메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아 맞다. 무기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나 가자고. 그래. 얘는 누구였지? 그 가명 쓰는 거? 한나하고 뭐 있었는데? 누나? 아 라몬. 어 그래 라몬이었지. 아 냉정이라는 수치가 있구나. 암살 기술과 은신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렇구나. 잠깐만 플랫헤드 가져가야지. 그래. 자 된 거야? 아 가자 가자. 여우커서 콤페키 플라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체크인 하려고 체크인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습니까? 빅토리노. 트윈 룸으로 성인 두 명의 1박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네, 타키 씨에게 두 분이 도착했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골든 똘똘토리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야? 브이, 아무 말이나 해. 시간 끌어. 어, 안 그래도 돼요. 먼저 가서 좀 씻고 우리가 연락할게요. 하지만 타키 씨가 기다리실 텐데요. 아가씨,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뉴 바르셀로나에서 18시간 걸려서 왔다고. 거기다 어떤 사이코 새끼가 터미널에 폭탄 테러한다고 설쳐서 메타키도 지연되고. 아, 그땐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42층 라피스라줄리 스위트에 머무시게 됩니다, 고객님. 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SID 칩 인증 부탁드립니다. 내가 양보할게, 한나. 라피스라줄리가 청금석 네,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마워요. 야, 빨리 가자. 아무튼 이제 이 아라사커 타워 여기에 이제 안 갈 거야? 뉴 바르셀로나 그 회장 아들 스위트 룸이 극연기라는 거야. 있고 너도 좀 해봐. 거기서 바이오 칩을 훔치자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한나? 맞지? 응? 아늑하잖아. 저번 컨벤션 때 먹었던 큐리오타라고는 다른 거. 겁나 줘. 오버하지 마, 제키. 거기까지. 왜? 어떻게 좀 똑바로 해보려니까.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1층 바에 이스터기 있다고? 지금 가도 되나? 내가 꼬신 거 아니. 가볼게. 1층 바가 어디야? 안쪽에 있나? 낭만적인 거 보소. 아, 따라가면 돼.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여기 아니야? 여기 같은데? 이스터 에그가 뭐예요? 호지마. 너 꽤 근사해 보이는데. 콤페키 플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맞아. 우리 인턴스가 다미다 도몬다요나. 단지나 표현しか できてないから. 笑いといえば コメディだし, 恐怖は ホラーだし. 恋愛は ラブロマンスじゃん. ジャンル映画の方法を使ってるだけでしょ. 감정 표현って. そうじゃない。호지마 히데요시. だから今東京のチームと実験をしてるんだよ。人間の感情がもっと豊かな作品を作ろうと思ってね。例えば嬉しいけど物悲しいとか落ち着いてるけど何か不安を感じるとか、そういう感覚ってあるでしょ。僕はリアルを感じてもらいたいんだよ。もちろん現実には体験できない物語を通して。 뭔가 이제 호지마 히데오가 할 것 같은 말을 하네. は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오이. 새로운 기획의 오퍼? 오이. 僕の 작품 知ってるの? 오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오이. 새로운 기획의 오퍼? 가자.
저 진짜 코지마 히데오 그거 맞아요. 저희가 평일에는 예약을 받지 않아서요.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시 바 쪽에 앉으시겠어요? 나중에 미스티도 데려와야겠어. 이번 거래 마무리하면 좀 둘러보는 정도는 괜찮겠지? 진짜 이거 들니까 무슨 구질구질한 찐따 영업사원 같잖아. 됐고 간다. 호텔 바를 확인하세요.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하면 진짜 날아가는 거야. 씨발 거짓말 아니야.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손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잘 됐네. 그 새끼들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귓방망이 맞는다. 바텐더 말이 맞아. 적당히 하라고. 그래 그럴지도.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가서 잠 좀 자야지. 안녕. 안녕. 뭐로 드릴까 자기? 뭐 있는데? 뭐 있는지 알려줘. 물론이지. 나랑히타 제로, 볼셰비키 보드카, 아비도스 클래식, 오디킨 위스키. 호텔 바에서 뭘 볼 수가 있지? 나이트시티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올걸? 너한테 가자. 그 정도는 쓸 수 있어. 기분은 어때? 히데오 코지마 파스. 얘가 나이트시티의 노예. 42층으로 가세요. 이거가 벌써 20억 엔이나 팔렸다네. 그 배역 내가 하라고 한 거야. 맞다. 우리 방 어디야? 이제 왔네. 저긴가? А ты сама как думаешь? Я думаю, что не врал.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асчёт Кантао. 오, 좋은데요. Помнишь, как мы тестировали технику на наших? 빨리 와. Про заражение под Новоиркутском они врали. Про аварию на Бакуе они врали. 객실에 들어왔어. 쌈박한데.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아쉽네. 방 잘 골랐어, 버그. 쌈박해서 고른 거 아니야. 방 자체가 감시자랑 서버에 가까워서 고른 거지. 그래, 안 까먹었어. 그럼 플랫헤드를 켜고 환기구 입구를 찾아. 그 정도는 간단하지. 간단한 일도 제대로 하려면 힘든 법이야. 아우렐리우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번엔 누구야? 바로 이 몸이 만든 말이지. 환기구는 어디야? 지금 스캐너 켜서 확인해봐. 환기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단말기구. 플랫헤드 준비됐어? 거의 다 됐어, 이쁘나. 스캔으로 플랫헤드의 진입 지점을 찾으세요. 거울을 본다. 웃는다. 그만 본다. 아직도 못 찾았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아, 있어봐. 환기구를 찾으랬잖아. 이건 플랫헤드고. 아하. 여기 있다. 이거구만. 잘했어. 제키, 플랫헤드는 좀 어때? 아, 됐어. 오, 은신도 되네? 오. 시스템 정상. 충전률 100%. 오. 연병 꼈어? 긴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거야? 빨리 수동 조종으로 바꿔. V, 조종 샤드를 받아. 네 안구 임플란트를 감시 카메라에 연결해 줄게. 그걸로 로봇기를 찾아. 제어 샤드를 받으세요. 받아. 해볼게. 카메라에 연결해줄게. 아. 약간 정신없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놀라지는 말고. 어? 어? 좋아. 잘 보여.
사람들을 자기 집이랑 다음 환기구로 보내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내지? 평가된 손해액은 모두 아라사카에서 부담할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철이 코앞이라고요. 제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왓슨 하나도 통제 못한다고 할걸요? 거긴 제 출신지란 말입니다. 아라사카 요원 웰든 홀트 시장 대리 노력해보죠. 루시우스 라인 시장 장담 못합니다. 일단 일로 가. 가고 있는 거야? 야, 어디 갔니? 뭐야, 왜 입장을 안 해? 열린다. 플랫헤드 진입. 그럼 다음 카메라로 연결해 줄게. 그게 왜 네 거라는 거야? 먼저 찾은 착한 메이드가 문제가 있어. 또 뭐야? 쪽지 안쪽에 여기 청소하다. 청소부. 주의를 돌려야겠네. 온통 피멍먹여. 내에서 뭐가 있는지 볼까? 자고도 TV 알았어. 한다. 뭐야? 그럼 TV는 어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테라리움 제어 패널이 있어. 그건 좀 애매한데. 홀로 프로젝터는? 안 돼. 테라리움 온도와 누구? 공기질 제어 패널이 있어. 바로 그거야. 플랫헤드를 투입해. 온도를 낮춘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추우니까 자리를 벗어나겠지? 그런 남자는 언제나 싱글이야. 비싼 정장을 입었어도 바이크에 올라타 드라이브 나갈 생각이 가득하거든. 나한테 올라타면. 근데 나 왜 이 퀘스트를 한 게 기억이 안 나지? 나 기억이 완전히 리셋됐나 봐. 저 수조 좀 이상하지 않아? 버그 됐어. 이 정도로 놀라게. 저게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해? 이동해. 칭찬은 나중에. 기억이 리셋됐어 지금. 네, 맞아요. 렐릭을 사용해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을 옮길 수 있거든요. 좋아. 좋아. 안에 들어가면 감시자가 있어. 플랫헤드로 잠금 장치를 따. 이거 감시장가? 보안 요원 혼자밖에 없네. 문제가 생겼나 봐. 제길. 카메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어디 보자. 문 안에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꺼져 있어. 나보고 켜라고? 그래. 빨리 CCTV 포트를 찾아봐. 포트를 찾으라니. 연결 중이야. 그럼 이제 다른 카메라로 전환해. 감시자가 있어. 계획했던 대로야. 넨 러너가 하나뿐이라니 이상한데? 잡것들 모아놓느니 실력자 하나 쓰는 게 낫지. 이 감시자가 넨 러너구나. 이제 어쩔 거야? 제압해야지. 플랫 헤드를 보내서 놈한테 연결해. 넨 러너가 이제 보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 말고. 근데 감시자가 눈치채진 않을까? 의자에 바로 연결하면 돼.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탱크를 끌고 와도 아무것도 못 느낄걸. 현실 세계에서는 죽은 셈이니까. 이 영혼은 플랫 헤드를 안에 들여. 온라인에 있으니까. 그럼 절로 어떻게 가니? 여기서 뭔가를 스캔해서. 양쪽 방이 환기구로 연결된 것 같아. 확인해봐야지. 그럼 들어갈 방법 찾았어. 이제 다른 플랫 헤드를 그쪽으로 보낸 다음 두 번째 카메라로 전환해. 오케이. 플랫 헤드를 의자에 연결해. 부인 빨리. 두두두두. 기절시키는 거 아니야? 죽이는 게 아니라 피카츄 해가지고. 좋아, 잡았어. 역시 데몬이란다. 플랫 헤드는 냅둬? 응, 감시자를 지켜야 돼. 콤페키의 메인넷에 들어간다. 너희는 이제 로그아웃해.
아, 바로 그거야. 기분은 좀 어때? 괜찮아. 약간 어지럽지만. 버그,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자, 듣고 있어? 선풍기 좀 틀고. 그래, 그래. 아, 이 방 너무 있어. 더워. 지금 서버가 돌아가서. 근데 아이스가 생각보다 더 두꺼워. 뚫으려면 한두 시간 걸릴 거야. 한두 시간 걸린다고? 그 방화벽이지. 더 빨리는 안 돼? 왜? 머리 터지는 꼴 보고 싶어? 느긋하게 그 정장 감촉이나 느끼고 있어. 그래, 고마워 죽겠네. 부이, 긴장 풀어. 응? 좀 쉬라고. 앉으십시오. 몇 시간 후. 네가 볼 땐 어때? 왜 포기한 걸까? 응? 누가 뭘 포기해? 요리노부가 왜 그 좋은 삶을 버렸냐는 거지. 옛날 일이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게 생각해봐. 모든 걸 가졌잖아. 돈도 많고 배우기도 했고 손가락만 튕기면 지구 절반을 그 아빠가 대기장으로 만들 겁나 괴롭히지 않았나? 아빠도 있고. 어? 그런데도 됐어 조카라고 하고 나서 뭘 했는지 알아? 갱단을 만들었어. 스틸 드래곤지인지 뭔지 아는 가족과 의절하고 리얼 스킨을 착용하고 몇 년 동안 갱단 두목으로 산 거야. 대체 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보지. 그럼 대체 왜 돌아온 건데? 그 시스템이 가족이니까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 아빠나 않았겠지. 아들이나 둘 다 좀 약간 또라이였던 걸로 난 기억하거든. 그런 셈이지. 꼬리 내리고 네 발로 설설 기어서 돌아온 거야. 정상은 아니었던 거 같아. 거울 좋은 반항이지. 관광객 새끼. 관광객이든 뭐든 방금 그놈이 로비를 들어왔어.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벤트하우스 보안은 무력화했어. 완벽해. 공연을 시작하자고. 그래, 아빠에 비해서는 그나마 아들이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너, 내 기억하기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반전도 있었어. 3시간 반 정도? 너무 고지식하다는 얘기 말인데. 내가 고지식하다고? 그게 말이 안 나와서. 사부로가 오히려 정상이었다. 아, 그랬나? 생각보다 일이 꽤 순조로운데. 안 그래? 더 되게 긍정적이어서 좋겠네. 사부로 아니야 방금? 야, 넌 언제까지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을 건데? 들어와 임마. 적당히 해. 이제 힘든 부분은 지났다고. 100층. 너무 분위기가 어색한데. 저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 지금? 진심이야? 로커보이가 아파트에서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는데 왜 쫓겨났을까? 왜냐면 마이크에 불렀거든. 아, 진짜. 야, 아라사카의 후계자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울 웰즈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지. 야, 금고에 집중하라고. 빨리 처리해. 여기잖아. 네. 뭐가 그렇게 급해? 요리노부의 신호가 사라졌어. 뭐야, 그 새끼 무슨 마술사야?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 얼른 다시 찾아낼게. 너네 할 일이나 빨리 해. 저기 바닥 밑에 스위치를 찾아. 빙고! 뭐가 나온다. 이리 와, 보이. 아, 있어봐. 이거 돈 있잖아, 돈. 달러. 요리노부가 작별 선물을 주고 갔나 봐. 잠깐만, 이거 전설총 아님? 콩고. 굿. 대단한 건 아닌데? 레벨업 돼 있지? 잠깐만요. 요거 강한 공격을 할 때 자동으로 도약합니다. 굿. 그리고 나 사이버웨어도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았나? 그 아까 먹은 근접 공격 관련된 칩은 어디다 꼽는 거였지? 여기가 아니라 그 여기 이건가? 아, 그 무기에 장착하는 거야? 어. 그리고 그거 사이버 닭이 해 주는 거야? 리퍼 닭이? 어. 무기 보조 슬롯. 품은 그냥 끼면 네, 돼. 그 정도면 괜찮지. 아, 구멍만 있으면 돼? 어쩌지? 데이링크 연결해. 돈 좀 벌어볼까? 그래.
직접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근접무기 관련된 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무기에 끼는 거구나. 그거 뭐였지? 하여튼 무슨 대시 공격할 때 보너스 주는 2초 동안 스태미너 없애주는 거라. 나도 누군지 몰라. 직원들이 바빠졌어. 200명이 전부 돌아다니고 있다고. 느낌이 안 좋은데. 딱 걸렸다. 얼마나 더 걸려, 버그? 아이씨, 유리노프가 펜트하우스로 갔다. 씨발, 빨리 그 문을 열어! 거의 다 됐어. 됐다. 좋아. 이구아나 알을 먹을 수 있다고? 아 잠깐만, 이구아나 알 어디 있어? 한번 볼까? 아, 알 챙겨야 돼. 알 어디 있어? 100%. 멀쩡한 것 같네. 좋아, 가자. 나무? 기다려봐. 이거 이구아나 알은 못 참아. 씨발 늦었어. 유리노브가 들어온다. 아, 있어봐. 이구아나 알 챙겨야 돼. 저기 기둥 있어. 장난해 씨발. 씨발 빨리 들어가기나 해. 엘리베이터 옆에 나무? 어디? 이따 챙겨도 돼? 아 그래. 좋아, 정비 통로 안에 숨으세요. 서둘러! 갑시다. 근데 뭐 시간 주네. 제한 시간은 없어. 들어왔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버그. 알아. 그딴 건 말 안 해도 알고 있어. 잠깐 생각 좀 하자. 저 나무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구아나 알이? 아, 나 이구아나는 못 참아. 말도 안 돼. 어? 저거 아담 스매셔야? 보디가드? 그 정도가 아니야. 나이트 시티의 전설이라고. 성질도 개족같고. 어떻게 하지? 기다려. 아직 안 왔어? 지금 상임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새끼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버그, 누가 오는 거야? 이런 미친 씨발. 이럴 리가 없어. 아라사카 사부로? 황제라고? 씨발 거물이 하나도 남지 않네. 쉿. 방음은 안 돼 있는 것 같아. 김도? 급이야, 그만 아이들 보내다 일따다. 씨발. 아저씨도 그래. 나르사카사마, 마다 보디체크가 와딩하시. 사케무라. 와타시 노무. 아라사카 사부로. 라노무, 가이시마쇼카. 와타시가 야루. 사부로는 개조를 안 받았네. 놈이 우리를 보면 못 봤잖아. 이제 조용히 해. 이미 받았다고? 아,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를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다른 시술을 받았나 보네. 알아서 가서 부르라니. 나가 気づかないとでも思ったのか. 소모소모 오래도 코트를 기니시타 코트는가 ないだろう. 아, 이가 렐릭을 빼돌렸구나. 안타는 문제의 태와 속다. 세계는 자신 중심이 마왔대로 모텔. 고만다요. 요리노부. 도대체 ここへ? 지게지게니 오레니 굿속을 와와세. 사치바 오모이 시아세를 타메니까. 데루 쿠이와 우타레루토 요크 유다로. 자신의 고토바자. 나니모 이에나이노카. 사마코소, 자신이 何をしようとしたか分かっているのか? 우리たちの 功績を 미국을 싫어하나 보네. 우리たちの 밀리테크가 미국 애들 아닌가? 우리たちの 미래. 그렇지. 우리たち. 뭔가의 間違いだろ. 아んた와 자신의 것しか 考えてない. そしてこの 회사의 것しか. 이つかこのような日が来ることは分かっていた。貴様はついに越えてはならない一線を越えたのだ。
これまでお前の愚行には目をつぶってきた。だがそれもここまでだ。この裏切りだけは決して許せん。貴様の母親が生きていなくてよかった。息子の不甲斐ない姿を目の当たりにして心を痛めずに済んだのだからな。 許す必要はない。 알조스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텔을 당장 전부 봉쇄. 무슨 일이시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 코드레드를 발령합니다. 알립니다. 콤페키 플라자에 코드레드가 발령되었습니다. 부디 객실을 떠나지 마시고 저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 설마 이거 주인공 애들 이거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일부러 여기 오게 설계를 한 건가? 그건 아닌가? 도쿠. 아 그건 아니야. 서우다. 유리노상 지카시. 아 그냥 우연이야. 타케무라, 오마에노 시고토와 난다. 난노 하노시데. 단순한 질문다. 대답해라. 아라사카케노 가초오 마모루 코토데스. 코운고와 모토 시카리 세키닌오 하타스요 노존데 이루소. 오유시 쿠다사이. 아라사카사마, 결코 실종하지 않습니다. 저 아담 스매셔는 두뇌만 빼고 다 기계 아니야? 유리노브가 사브르를 죽였어. 뭐? 보안요원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거야. 우리 이구아나. 알. 버그 나가는 길이죠. 이구아나 이거 여기 좀 기다려. 있다 오 기다리자고. 씨발. 아 방법이 있어. 어, 먹었나? 창문으로 빨리. 2층에 카타나? 자 지금 알은 챙긴 거 맞지? 자 인 남남 보자. 이구아나 알. 오 여기 있다. 2층 어떻게 올라? 계단이 어디야? 칼도 챙겨야지. 올라가야 되나? 더 위로? 여기 문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 아, 1층 문 열고 가야 된다고? 아래 문 한번 찍어야 됩니다. 아, 순서가 있나 보네. 내한. 오 뭐야 이거? 나이프 신화 추가 근접 피해를 입힙니다. 허어. 여기다가도 뭐 낄 수 있나? 신화템에는 뭐 소켓 못 껴요? 쓰레기임. 아 개조 못해. 오 근데 별론 것 같은데. 잠금장치 해제. 좋아. 사다리가 보여야. 사다리가. 아 투척용이야? 아 씨발. 안돼 안돼 안돼. 지금은 안돼. 아직 2층 가면 돼? 발극됐어. 버그. 씨발 씨발. 버그가 끊어졌어. 아 씨. 그
동물은 무슨 이제 만족해 제키? 젠장 경기가 둘이야. 칼 고도레토 뭔가 트러블이 오기다라고. 칼 어딨어? 이소노요다 쟤네 잡아야 돼? 차 안에 있다고? 아 헬기 안쪽에 있어? 멈춰! 거기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임마. 나야 임마. 되겠다고? 이거 어떻게 일단 열어. 이거 내가 조종 못해.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 무단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와우! 보안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해당 위치에서. 오 사토리. 멀리 있는 적에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파츠가 장착된 상태구나. 아까 내가 구매한 그 파츠. 강공격 하면은 이제 대시하는 거.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씨발 환장하겠네. 여기서 나가자 당장. 자, 펜 사부로 AV가 이거 아니야? 이거 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세요. 오케이. 요리노브 옷도 챙기라고? 챙겼어요 아까. 챙겼어. 입어볼까? 뭐야 여기선 못 입나? 요리노브 옷은 어딨어? 아까 아 잠겨있어요? 나중에 와야되나? 여기서 못 갈아입어. 아 지금 못 벗어. 가자! 이렇게 차지해서 때리면 대시를 한다 이거지. 구석에 있는데 굳이 안 찾아도 되긴 하네. 넌 할 수 있어 제키. 내려다보지 말고. 아, 진짜 존나는데. 진작 트라우마 팀인가? 사부로 때문에 온 거면 이미 늦었어. 우릴 못 봤어야 할 텐데. 얘라 씨발. 세계에게 물어두고 영원히 오겠어. 이 시간이야. 죽을 뻔했네. 렐릭! 씨발! 이거 안 좋네. 야 너 피나. 제키 너 피다. 내 걱정은 나중에 하고 렐릭부터 확인해. 컨테이너 압력 감소, 바이오 칩 무결성 94%.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씨발. 씨발. 이블린한테 전화해. 왜 우리 좆됐다고 알려주게? 하라면 해. 이블린 투사가 왜 저래? V, 피드가 온통 콘패키 얘기로 난리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큰일이야. 극좋은 케이스가 손상됐어. 바이오칩 무결성은 제키. 이거 상하는 거라서. 86%에서 떨어지고 있어. 아, 저기 잘 들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야. 너희 중 한 명이 렐릭을 신경포트에 꽂아야 돼. 씨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렐릭은 빼두면 안 돼. 안전한 환경에 그러니까 꼭 꽂아둬야 한다고. 니네 뚝배기에 끼워야지 안 상한다. 누군간 해야 되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Are you okay? 제키 괜찮아? 모르겠어. 뭐가 달라진 것 같진 않아. 일단 돌아오면 렐릭을 꺼내고 전체 신경검사부터 하자.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기라 해. 노력 중이라고.
네! 거의 다 왔어! 곧 도착하니까 준비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웰즈씨. 안 돼 있기만 해봐라. 어떻게든 로비로 가야 돼. 그래야 자고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서두르자. 가자.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 좋아. 2층을 시작한다. 나가자. 이상무. 알아. 교신 좀. 빨리 빨리 숙여. 이상 없다. 저기는 이게 훈련이면 왜 아라스카 특수부대를 보낸 거지? 특수부대? 화산자 발사! 전설칼! 저런. 이거 데미지가 좀 나오는데? 야코가 뭐야? 아 맞다, 나 총알 튕겨내기 있지. 총알 튕겨내기도 좀 써야겠다. 부디 객실을 떠나지 마시고 저희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야코는 멀었어? 그거는 뭐 최종 트리인가? 아, 무기 이름이요? 얻으려면 좀 걸린 할머니 이벤트 다 해야 죠. 아 무기 이름이야? 그렇구만. 이래봤자 너만 손해야. 적당히 하고 나와. 응? 표적이 머리 숙여. 정신 차리고. 아, 세 명은 좀. 아, 겐지궁 안 되나? 겐지궁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겐지궁 쓰면 안 돼. 빨리 빨리 숙여. 이게 훈련이면 왜 아라스카 특수부대를 보낸 거야? 특수부대? 로비에 있어. 알았어 쓸게. 너무 저항이 강해. 땐 총 써야지 뭐. 잠깐! 걸리면. 재작전해야 돼! 됐어 봐, 하밍 좀 하고. 공개! 녀석을 포위해! 안 돼! 쏴! 하착이 비었어! 가자 제키. 제치고. 하남처라고요? 아이 그 적들이 많으면 칼로 해결이 안 돼. 이상한데.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쓸데가 없어. 재작전 중이다. 몸을 줘. 아, 수류탄 없구나. 저 어떻게 맞추지? 오른쪽으로. 표적을 사살하라. 가자. 아,
새끼야 어머! 가자! 빨리 뜸! 에 저 좀 위험한데? 맞췄어! 오케이 한식이 버티고 있다! 잡혀버려! 야 나 갈 것 같아 나 에이미 구데기라 힘들어 지금 한놈 처리했고! 이런 희발 적같은 새끼들 여기에도 몰려왔어! 적같은 새끼들 괜찮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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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왜 시작하자고 왔어 왔어? 어디야? 이 길이 어디야? 여긴가? 어 여기 죽이지 내가 아닙니다 콘택트 플라자에 코드 레드가 발령되었습니다 에이펙스 챔피언이지 내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야 특성 요구치가 부족합니다 어? 이게 무슨 수치가 올라가야 되지? 지능이 높아야 되나? 아 능지 이슈예요? 자 레벨을 올려볼까 아 없구나 가자 씨발 척 같은 잠겼어 다른 엘리베이터는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열 오케이 이러니까 편하네 DM 씨발 잘했어 아 제키야 좀 나와봐 잡았어? 죽었는데 움직이냐? 아 죽은 거 아니야? 로비로? 왜? 아라사카 서부로 150년을 살았는데 오늘이야 지금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해서 어? 내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지금 웃음이 야, 근데 나오냐? 지금 네가 죽게 생겼는데 살고 웃겨. 가야 될 거야. 칸에 맞았을 수도 있어. 술을 하도 마셔서. 뭐 진정해 부이 죽게 하겠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왜 말만 하면 존나 다 돼? 나한테 어플이 하지마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아니까 잠깐만 무기가 지금 뭐가 많은데 사실 뭐 다 쓸모없는 거 아닌가? 톱날검은 또 뭐야 뭐야? 제키? 제키? 기다려.
98층 갔다가 다시 내려갈게. 아 버그인가? 아니 뭐지 이거 이상한데?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나가는 것도 안 보였는데 방금? 아니 안 눌려 이거. 아 문이 열리고 있었다고? 아 잠깐만 일단 잠깐만. 아 기다려봐 이거 98층까지 또 갔다. 아 먹은 거 같은데 아 이거 뭐가 이상.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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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키야 살아있어줘. 죽으면 안 돼. 내가 도착할 때까지만. 이제 80층 남았어. 기다려. 아니, 아니 다 문이 열렸는지 안 못 봤는데. 아니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아직 몇 층이야 지금? 어 왔다 왔다. 어 많이 기다렸지? 놈들이 여기를 감시하고 있어. 조심해. 어. 여기는 뭐지? 뭐가 연결돼 있는? 아 근데 어차피 뭐 다 때려 잡아야지 뭐. 저기 별거 있어? 저기 뭐야? 그냥 싸우자 야. 그냥 싸우자. 싸워 여기서 싸워 그냥. 기다려봐. 저거 일단 과열 해놓고. 뭘 꿈을 대고 있어? 소리 머리 위로 올리고 나와. 임마 에이펙스 챔피언이야 임마. 까불지를 말어. 이 아니면 까불어지다. 아주 좋아. 아직 방심하지 마. 오드레드. 천천히 잡자. 무장했어! 아, 내 눈! 잡은 놈 아이템. 야,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어. 그럼 실망시킬 순 없지. 가자. 제키, 빨리 와. 아 이렇게 곧 죽을 사람처럼 그래. 빨리 가자. 비가 좀 새는데. 기름 샌다. 저거 어디 동구야? 사령님 바로 특수나스게 권장됐어. 대장전 중이다. 오물 좀.
말도 안 돼! 아, 이게 진짜 많아, 이놈이. 야, 저거 타자. 탑승! 델라민, 밟아! 다시 오셨군요. 델라민 서비스입니다. 빨리 출발해! 걱정거리가 생기기 전에! 좋았어! 고객 평가를 접수합니다. 별 다섯 개! 내 차는 괜찮아? 정상입니다. 하지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씨발 진짜! 델라민! 전투 모두 탈서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안심? 바리케이드 발견. 어? 아, 진짜! 야, 아담 스매시 온다. 적대적인 AV가 저희를 포착했습니다. 나한테 맡겨. 드론? 이 새끼들 포기를 모르는데. 포저 왜? 아, 작은 검토 잡아야 되나? 아, 이거 뭐? 아, 총이 부대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이게 딜이 들어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오케이. 제거됐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 아닌가? 헤드런 타는 거야.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맞지? 스킬이 올라간 거야? 이따니까. 제 의료 진단에 따르면 웰지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심각하다고? 씨발 얼마나? 현재 웰지스의 외장골 동맥이 파열된 상태입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웰지스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권합니다. 괜찮을 거야. 미스티도 봐야지. 어머니랑 다른 사람들도. 제키 눈 감지 말라니까. 정신 차려. 미스티는 알고 있었어. 늘 알고 있었어. 바이오치 잘 간직해. 날 위해서. 어? 내 머리에 바이오칩. 그 나 옛날에 했을 때는 무슨 비행기 타고 탈출하다가 추락했던 것 같은데? 아, 다른 루트인가 이게? 엑세시어 패키지는 승객이 차내에서 사망한 경우 무료로 시신을 처리해드립니다. 시신을 어디로 모시는가요? 아, 그런 거 없었나? 아, 그거 잘못된 기억인가? 아, 아닌가? 아, 전 제키 집으로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제키 웰지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엘코에테 코오바의 소유주이신 과달로. 아, 그게 그 그거랑 헷갈렸나? 그 제키 웰지스를 조니 실버핸드 기억이랑 헷갈렸나? 그 쇼 씨는 204번 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건물에서 보자, 제키. 동산이 판매. 무기는 팔고 옷을 갈라고 했지. 어, 잠깐만. 샷건은 좀 팔기 그래. 샷건은 좋으니까. 진리어 찾기 추가? 이것도 팔고.
옷은 뭐 가를 게 없는데? 돈 얼마 있지? 13,463원. 스킬도 좀 찍어주고. 아, 자, 옷 좀 갈아입을까? 나중에 집에 가서 204호실로 가세요. 좀 비켜. 기다리신다. WNS 텍스터 N54 불법 방송까지. 너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어. 제키는 어디 있어? 차 있는 거야? 이번 주에 전해드릴 헤드라인 소식은 차에 있지. 죽어서. 살해 사건입니다. 일본 메가 코퍼레이션. 이런 유감이네. 그럼 랠리건. 여기 가져왔어. 하필 이런 일이. 뭐? 아라사카 사부로가 죽었다고. 아, 내가 안 죽었어. 지금 너 때문에 나까지 좆된 거야. 알아? 네가 씨발 황제를 죽였다. 내가 안 죽었다니까. 황제를. 이 일에 손가락 하나라도 담근 새끼들은 전부 죽은 목숨이야. 우리를 끌어들인 건 바로 너잖아. 준비 단계부터 얘기해 볼까? 정말 사부로가 호텔에 오는 거 몰랐어? 내가 그 빌어먹을 새끼 개인 일정까지 어떻게 알아? 근데 누가? 아니 안 죽였다니까 이 새끼야. 우린 안 죽였어. 지랄하네. 아라스카 인재들이 찾아와도 그딴 소리나 할 거야. 벌써 온 거 아니야? 인자가 이마수. 좋아. 일단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이불린한테 돈 받고 도시 경계를 넘어야지. 하지만 우선 너 얼굴이 아주 피범벅이야. 화장실은 저쪽이야. 가서 좀 씻고 오지 그래. 거울을 깨트린다. 내 한이 무슨 무기예요? 그것도 칼이야? 자, 그럼. 오, 오이씨, 뭐야? 이놈의 샤. 아, 단검? 아, 아까 주는 거? 아, 수첩 단검. 조심했어야지, 프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어? 난 역시 조용히 사는 게 체질에 맞아. 덱스 뭐야? 화려하게 가는 건 싫거든. 사이버펑크 2077.